조갑제 TV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7일 정오를 넘어서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에 저음한 추모의 글, 그런 내용을 분석을 하면은 05과3쯤 됩니다. 잘했다는 것이 50%, 잘 못했다는 것이 한 30%쯤 되고, 여기 보면 비판과 훈계가 섞여 있습니다. 애도, 비판, 훈계가 섞여 있습니다. 이런 추모글을 막 비판적 추모문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습니다.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삶과 명복을 빕니다. 이게 논설위원이 쓴 무슨 논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자가 쓴 이근희 회장의 생애에 대한 평가라든지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글의 성격이 추모문이니까 이게 좀 어색하고 때로는 너무했다 하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더구나 이낙연 씨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은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어떤 형식의 글, 그런 형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조금 생각이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분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의 발로가 아니냐, 이렇게 쓰면은 친문 세력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 하는 기대감이 여기에 하나의 계산으로서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한편 이낙연 씨와 지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고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를 경기도민과 함께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곡의 현대사에서 고인이 남긴 족적을 돌아보고 기억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역사를 기리는 일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 글이 이낙연 글과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씨는 고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견제하는 사람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했으나 금소하셨고, 금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승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주승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요 대목을 가지고, 아, 이게 김일성 무슨 요 앞에 가서 김일성 무덤에 가서 방명록을 남긴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 SNS에 막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여름에.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쓴 이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주석님이라 하는 누구냐, 호지민입니다. 월맹의, 요사이는 월맹이라 하지 않고 막 베트남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월남 파병할 때는 17도선 북쪽은 월맹, 그 이남은 월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월맹이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요사이는 베트남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 월맹의 주석이었던 호지명이 살았던 집에 가서 남긴 글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호지명이가 누굽니까? 호지명은 우리 국군의 적이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약 30만 명이 월남전선에 가서 약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자유 월남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킨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국군의 적장이었습니다. 적장이었습니다. 호지명이가 살았을 때는 베트남과 한국은 수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의 적이었습니다. 적장이었어요. 적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집니다 라고 쓴 사람이 그 밑에 쓰기를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고 했습니다. 왜 호지명 앞에서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느냐? 이건 따질 문제입니다. 왜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느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월남 파병한 게 잘못됐습니까? 월남 파병해서 결국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공산화가 됐으니까 패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패배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선악은 승패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한 것은 지금도 자랑할 만한 겁니다. 월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건설하는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오일쇼크가 일어나니까 돈이 몰리는 저 중동 건설시장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석유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월남파병이었어요. 그런데 왜 부끄럽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월남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어요. 공산통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산통일된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진출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거기서 수출하는 게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한 30%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 기업이 30% 수출을 담당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를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은 우리의 적이고 공산주의자인 호지명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졌습니까? 작아지고 부끄러워진 이유가 혹시 이거 아닙니까? 300만을 죽이고 공산통일에 성공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보는 게 비약입니까? 합리적 추리입니까? 이낙연 씨는 왜 부끄러워졌는지, 왜 작아졌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페이크 뉴스입니다라는 데 알리는데 주력을 했는데 이 글을 보니까 그런 의문이 일어났고, 특히 이번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다소 가혹한 추모문을 보면서 이건희 호지명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호지명이가 위대했으면은 이건희는 위대했다는 말을 한 10번쯤 해야 될 겁니다. 위대했던 이건희 회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무력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영웅 호걸이 위대해집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시저 같은 사람. 그러나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을 버는 기업인이 영웅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희가 호지명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미친 영향도 그렇고, 호지명은 300만을 희생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드는데 몇 사람 희생시켰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까? 작아진다는 말은 이게 참 기분 나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국력 차이가 얼마입니까? GDP 기준으로 제가 지금 한국이 50, 북한이 50배니까 베트남의
베트남을 향해서 몇 배 정도 될 겁니다. 몇 배. 인구는 베트남이 대한민국 한 반, 대한민국의 두 배입니다. 1억입니다. 이게 큰 나라입니다. 베트남이. 그런데 베트남이 작은 나라죠. 경제력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베트남이 아직도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가지고 왜 부끄러워집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그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을 평가하면은 한없이 커지고 자랑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추모문을 끝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